안녕하세요. 모두 새빗개미입니다. 오늘 금산 12월 7일 장이라서 한번 금산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싸늘해서 그런가 장사하시는 노점상 아줌마들 뿐이 없네요. 항상 무주에서 금산으로 나오는 첫 지회 무주 아줌마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건 없고 산도라지, 산양삼, 뭐 영지버섯 이런 것들이 주로 품목입니다. 그래 한번 제가 오늘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지버섯 이런 것은 A급 12만원 정도 하고 조금 더 자른 거 이런 것은 10만원 뭐 그 정도 가는 버섯들입니다. 그리고 당금주용 이제 버섯이 철이 끝나니까 당금주용 도라지 이런 것들 이렇게만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산도라지 요즘 워낙 귀하고 산도라지 당금주 하실 분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보시고 가격 흥정 한번 해 보십시오. 사달라는 금액 못 주니까 흥정해 가지고 당금할 수 있는 것들 하수오나 산도라지 당금종을 많이 이렇게 보시고 잘 보시고 이렇게 사시면 당금해 놓으면 아주 예쁘고 좋습니다. 그게 이게 이건 얼마 받는 거예요? 오늘가 하수 한 18만원? 18만원? 나는 잔대. 잔대는 덤이요? 잔대는 덤으로 줘? 능이는 이렇게 바싹 말려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닭소스 해먹는 데에는 좋습니다. 뽕나무 상황 곳이 어디 있어? 뽕나무 상황 곳이 어디 있어? 뽕나무 상황이 어디 있어? 비싼 건데. 대체적으로 지금 품목들이 당금주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금주용들이 적하수 이런 것들은 당금주용으로도 많이 나오고 천문동도 거피해서 당금하면 진짜 예쁩니다. 이건 유금띠 느름나무 뿌리에서 채취한 것이 약성이 뛰어납니다. 나무에서 껍데기 삐낀 것보다 이 뿌리 채취한 것이 잘 우러나고 약성이 아주 좋고 토종호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사리가 이제 채취 기간입니다. 이렇게 겨우사리를 많이 채취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겨우사리는 1월달 정도에서 채취하는 것이 이 말라도 이 잎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도라지. 도라지는 토종도라지, 염주도라지 이런 것보다 토종도라지가 아주 좋습니다. 약성도. 그러면 오늘 노점상으로 가서 한번 우리 할머니들을 쭉 보겠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넘는다니까. 500이 넘어? 1kg가 이렇게 1kg이나 어떡하고 내가 저렇게 나봐. 아, 그래 아줌마가 해. 눈대중으로 그렇다고 또 눈금 또 서울하게 주면 안 돼. 그래도 주면 안 되지. 시골로 왔는데 1kg에 얼마요? 1kg에 얼마요? 1kg 만원 주는 거예요. 한 말씀으로. 왜 나와요 그냥? 1kg 돼요? 1kg야 넘지요.
이거나 빨리 결정해. 2,500. 서리태 1kg. 농사를 엄청 잘 썼네. 아니, 그게 늦서리태라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와, 새우. 이게 언제까지나요? 이게 한 대박 얼마요? 만 원? 아, 이거 무 끓일 때 넣고 보면 시원한가요? 무 넣어도 되고, 호박 넣어도 되고, 시래기 넣어도 되고. 민물 새우 이거 한 대박만 줘봐요. 알겠습니다. 새우로 무국이나 못 끓여 먹어봐야 되겠네. 겨울 곶감입니다. 아, 이게 15개 짜리요? 이거? 몇 가지? 20개. 20개? 20개. 20개짜리. 20개 만 원? 요건? 15개 만 원. 14개. 곶감은 우주아가 아니고 충북 영동. 영동 곶감이 곶감 고장입니다. 그래서 곶감이 아주 당도도 높고 이렇게 분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곶감 이거 말릴 때 어떻게 말려? 집 지어가지고 집 속에서 바람 공기 안 들어가게 딱 차단해. 뭐 연안 들어가게. 연탄으로 말리고 쪼고 그런다 그런 건 뭐? 연탄으로 말리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지금 처음 깎아서는 이제 황이라고 있어요. 연기 피우는 거. 네. 그거 한번 피우고 그러고 나서는 그냥 말리는 거예요. 아. 선풍기 돌리고 바람으로? 응. 바람 지금 한풍기에 섞기 빼내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곰팡이 나지 말라고. 이런 거 하면은 이게 뭐 15개고 뭐 이런 간에 키로에 18,000원 하면은 비싸대요. 키로에 18,000원. 접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접으로 하는 건 이제 그게 이제 크고 작고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고 이제 색깔 종류는 키로에 2만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색깔 조금 까맣고 이런 거는 18,000원 키로에요. 저는 왜 접으로 다 팔았잖아요? 접으로 팔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와서 해야 되고 그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이제 크고 작고 하니까 이걸 뭐 여러 가지 이제 큰 거는 뭐 한 접 하면은 5만원짜리도 넘는 거 있고 10만원 가는 것도 있고 뭐 그럴 때 기준이 이제 좀 뭐하지. 곶감에 대해서 여쭤보시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버섯철에 버섯을 많이 파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버섯이 끝났고 영동에서 곶감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쪽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궁금한 점 있다면 곶감에 대해서 여쭤본 다음에 주문하십시오. 그러면 택배로 잘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요것은 이제 상품인가? 네, 이거 색깔 좋고. 이건 열 몇 개? 14개. 14개 만 원. 키로에 2만 원. 키로 2만 원. 14개면 1키로 안 되잖아요. 1키로 안 되죠. 한 30개 가까이 돼야지 1키로 됩니다. 거의 싼 거예요. 키로에 2만 원입니다, 이거. 키로에 2만 원이니까, 분도 잘 났고,
꽃감도 또 이게 상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많이 팔려? 예전에는 막 호두도 많이 갖다 놓고 막 그러더니 꽃감만 갖구나. 호두도 많이 팔시죠? 네, 감사합니다. 원래 아니고 이거 비싸죠. 5,000원. 여기 저 지나간 거 재보면 싸게 드릴게 3,000원씩. 한산에 많은 거. 어디 갔대 아줌마? 여기 뭐 몇 킬로 사시게? 이? 진짜 여기 늦소리 돼요. 2킬로만 줘봐. 2킬로 달려. 공기 줘봐. 이걸로 간다잖아. 아줌마가 팔아주는 게요? 내 앞에 갖다 놓으면 내가 파는 거. 돈은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돼지는 꼬미 부리고 돈은 괜히 받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진짜 되게 늦서리 테라. 남의 집에다 넣어놓고 남이 팔아주면 돈을 받아? 에? 너무 잘 받아. 에? 너무 잘 받아. 너무 잘 받아? 사각이면 사가셔. 다 채권 더 주님께. 무슨 말이나 금산 말이나 똑같은 문제 뭐. 말투가 올라가 보니까 내가 진짜 무주. 무주 어디요? 개목리. 개목리? 아. 무주가 어디에요? 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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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목리나. 새우 여기다 또. 무국 끓여 먹으려고. 무국 끓이면 맛있어요. 예. 도라지는 간에 얼마씩 파는 거예요? 이건 28,000원. 28,000원. 말라서 삐삐 말라서. 아, 딱 고구마 좋네. 오늘 금산시장에는 이렇게 각 지역에서 나온 건데 서리태가 너무 좋고 또 새우가 아주 민물새우가 있어서 저는 게 무엇을 끓여 먹으려고 새우 한번 사고 서리태 좀 샀습니다. 아, 이렇게 금산시장에서는 도라지, 더덕이, 주목이고 아, 각종 약초들 이렇게 특별하게 뭐 좋은 거 이렇게 나온 건 없습니다. 아, 오늘 뭐 금산이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해주는 것은 금산하면 전부 다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도매집에서 구입하시면 저렴하고 좋은 약재를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고 감기 예방 잘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